기자촌 만지영입니다. 저희 올데스타는 앞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꼭 추적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정작 그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관심을 갖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 사이에 논란을 빚었던 여러 스포츠 스타들, 그들을 둘러싼 사건 사고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맺게 됐는지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 스포츠 스타 관련된 얘기는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아동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그 코치진, 그리고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를 둘러싼 4억 원 협박 사건의 결말, 그리고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던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와 둘러싼 논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축구 아카데미에 벌어졌던 이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해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피의자들을 약식 기소한 거죠. 손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형이죠. 손흥윤 수석코치, 그리고 A코치 등 3명에 대해서 약식 기소했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란 벌금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 검찰이 비교적 이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죠. 자, 만약에 여기서 손 감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또는 법원이 판단했을 때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니까 정식 재판이 필요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약식 기소, 즉 벌금형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식 기소,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이건 분명 유죄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검찰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부과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을 했는데,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손 감독이 입장을 낸 적이 있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해 제 방식대로만 지도한 점은 반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반성하겠다, 결국 사회적 눈높이, 법의 판단으로 봤을 때 잘못이 있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검찰도 판단을 한 거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손축구 아카데미 역시 손 감독이 당분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당분간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기 때문이죠. 일단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전혀 경영에 관여만 하지 않지만 유럽에서 활약하면서 수익금 170억 원을 기부해서 마련된 곳이죠. 자, 그런데 현행 법에 따르면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이런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이 1년간 제한된다는 거죠.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1년,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벌금형만 나와도 손 감독과 그 코치진이 해당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당분간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검찰에서 이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약식 기소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검찰이 이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된다면 손 감독과 그 코치진이 이 손축구 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다음은 메이저리거 김하성 씨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공갈 협박 혐의로 김하성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후배인 임해동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김하성 씨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직전이었던 2021년쯤 임 씨를 비롯한 동료들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셔다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임 씨가
맞았다면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게 김하성 씨 측의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임해동 씨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술만 먹으면 상식적으로 때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임해동 씨의 변호인은 김하성 씨에게 맞았을 때의 모습이라며 턱과 목, 배 등의 상처 입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하성 씨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실제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사안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하성 씨는 앞서 임해동 씨가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면서 8억 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여기서 법원이 승소 판결을 한 거죠. 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가 지난 8월 30일 김하성 씨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즉 임해동은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 즉 임해동 측이 부담을 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8억 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양측 간에 작성했던 합의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 전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과 을, 여기서 갑은 김하성, 을은 임해동입니다. 갑과 을은 2017년경부터 본 합의서 체결 시점까지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을은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갑에게 합의금을 요청하였으며 갑은 이에 동의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갑은 이 합의서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자, 이 합의를 통해서 얼마가 넘어갔죠? 김하성 씨에서 임해동 씨에게 4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합의를 누가 어겼다? 임해동 씨가 어겼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위약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김하성 씨가 승소를 한 겁니다. 즉 4억 원을 건넸었는데 이건 위약벌 소송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죠. 그렇기에 두 배에 해당되는 8억 원을 임해동 씨가 김하성 씨에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와는 별개로 이 협박에 대한 형사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해동 씨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씨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 즉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이 원래는 8월 23일 날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황의조 씨 측의 요청으로 이미 10월 16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황의조 씨는 피해자 두 명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황의조 씨 둘러싼 사건은 이거 말고는 또 있죠. 바로 지난해 6월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때 황의조 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유포자가 누구였죠? 바로 황의조 씨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형수로 드러났습니다. 이 형수에 대한 재판 결과도 이미 나왔습니다. 자, 형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에 공유를 했고요. 황의조 선수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런 영상과 사진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 이런 식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의조 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고 이게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역시나 징역 3년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면서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루어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 황의조 씨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준 형수는 1심, 2심 모두 징역 3년에 처해졌고 황의조 씨는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연기 신청을 해서 10월로 첫 재판이 연기가 된 상태죠. 자, 이렇듯 손흥전 감독, 김하성 선수, 그리고 황의조 선수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고요. 또 한 명 있죠.
허웅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허웅 선수의 전 여친은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됐고요. 다만 전 여자친구가 허웅 씨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검찰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